영국에서 최첨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기회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는 바로 ACES,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기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공유화된 서비스로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이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미래 이러한 것을 선도할 곳이 어디인가일 것입니다. 저희는 영국이 분명히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나라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량의 보급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가용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절반 정도의 신차가 이미 긴급 제동 사양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술들도 이미 나와 있죠. 이들 각각 기술들은 안전성을 제고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도 도로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제고해주죠. 이것이야말로 이런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강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완전한 무인 차량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안전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분명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선 영국은 마찬가지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SA 정의를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L1, L2 단계일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서 운전 역학을 모니터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L3의 도입 단계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 주행 방식에서는 주행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영국 정부는 이런 레벨 3와 관련된 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갖춰야만 이러한 신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동 차선 유지 시스템, 이것이 바로 차세대 기술인데요. 이것이 아마도 내년부터 신차에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영국은 규제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또 간선도로 법령, 이거는 모든 초보 운전자에게 성경과도 같죠. 그래서 차를 처음 구입할 때 먼저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분명 이 운전자들이 차를 구매할 때이 기술을 숙지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운전자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시스템은 결코 영원한, 예를 들어 항구적인 운전자의 대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늘 도로에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책임감을 분명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커넥티드 비클인데요. 자동화 차량 그리고 또 커넥티 차량은 사실은 두 개가 모두 연결되어 있죠. 커넥티드 서비스는 이미 사실 4G 상에서도 많은 부분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서 비어클 투 퍼슨 커뮤니케이션,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인카, 와이파이, 또 도난 차량 추정이라던가 또 긴급 출동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4G 상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영국의 신차들의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도 역시 이제는 기술이 이러한 신기술이 기본 사용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든 신차가 커넥티드 차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10에서 15년 후 정도가 되면 모든 차량 혹은 99% 정도의 차량이 커넥티드 차량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막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지 고려할 점은 네트워크의 준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영국이 조금은 따라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약2% 정도의 도로에는 2G 커버리지가 없습니다. 아주 먼 교외 지역, 외곽 지역이고요.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반면 4G, 3G의 경우는 4G의 경우에는 51%, 3G의 경우에는 71%입니다. 5G가 특정 지역에서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선진 시스템들을 실제 작동시킬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통합되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캐브 분야가 왜 영국에 있어서 또 영국 자동차 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요?
캐브는 몇 가지 주요 혜택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안전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94% 이상의 사고가 인간 실수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 실수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바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앞으로 10년 동안 4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만 7천 대의 중대형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목숨을 사람들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안전은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효율성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영국 도시도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런던이건 버밍엄이건 에딘버러건 글라스코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대기오염에도 부정적이죠. 또 기후변화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해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동을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트럭 플루토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럭 플루토닝 시스템의 작동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도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에 대한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빌리티의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도 노령화 사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빌리티는 크게 제한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층이 특히 출퇴근할 때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공유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는 잠시 동안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차를 같이 쓴다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캡 차량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런 모빌리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의 모빌리티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빌리티를 이제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매해 이러한 캐브의 도입으로 620억 파운드가 2030년까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만 2천 개,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2만 개만이 자동차 제조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사실 저희가 프로스트 앤 솔리번과 몇 년 전에 관련 보고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영국 경제와 사회에 주는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2030년까지 말씀드렸듯이 620억 파운드가 추가됩니다. 55%의 새로운 자동차 관련된 일자리가 고숙련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2만 개는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전성이 제고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캐브 기술에 준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떠한 점이 동기가 되는지, 왜 사회, 또 경제,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동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동인은 바로 경제적인 동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20억 파운드가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 영향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매출을 늘리고 다양한 업스트림 활동을 생성시키고 디지털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생산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또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비용 절감 역시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절대적인 동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서 있을까요? 많은 장점은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을 모두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도 역시 프로스트 앤 설리번 보고서, 2019년 보고서인데요. 영국과 몇몇 나라들의 순위를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구현 규제, 구현 인프라, 그리고 또 시장 매력도의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보면 벤치마킹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놀랄 수 있겠지만 영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미 몇 년 동안 강한 의지를 갖고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독려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는 이미 경제사회적인 이익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는 몇몇 국가보다는 뒤쳐져 있고 다른 국가보다는 조금 앞선 순위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 매력도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죠. 유럽에서 봤을 때 부유한 시장이기도 하고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악명높게도 영국은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온라인 쇼핑을 좋아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술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초기에 실현하는 것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고도화된 테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포드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배달이라든가 단거리 교통에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테스팅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 상용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굉장히 규제, 즉 이런 테스팅에 관련된 규제를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UK법, 영국법을 따르기만 한다면 영국 모든 도로에서건 테스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웨이버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도로, 또 테스트 코스, 주차 공간,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인프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른 사용자, 다른 차량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테스팅하고 싶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더 빨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또 5G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5G 커버리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라든가 또 엣지 컴퓨팅, 또 릴타임 HD 맵 오브 더 에어 업데이트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성능이 업리프트 되는 것입니다. 5G가 갖고 있는 그 막대한 밴드위스 덕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시장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사용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G는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는 이제는 커넥티드 차량에서부터 이제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브랜드들 모두 자기가 자동차 제조사라고 부르는 대신 모빌리티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죠. 공유 서비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레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있을 수 있겠죠. 레스트 마일 배달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전거, 이스쿼터도 있겠고 공유 경제, 공유 운전 방식이 있겠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금은 잠시 주저하는 부분이 있겠죠. 사람들이 안전의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를 또 대중교통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코비드 상황이 나아지면서 분명히 이 부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요 대기업들 복스와겐, 포드, BMW, 보쉬 등과 같은 대기업들 모두 이러한 기술을 포착해서 전통적인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요는 더욱더 막대해지겠죠. 예, 이렇듯 기회는 막대합니다. 모빌리티의 측면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새로 상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모두가 고심하고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롭게 진출을 하는 진출 사업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빈 모빌리티 솔루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교통운전 등이라든가 또 환경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지 이것은 민간 사용자들도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상업적인 수단도 관심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트 등이 여기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단계가 되겠죠.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더 큰 비용을 절감해 주고
그리고 또 투자를 야기하기 때문에 선순환을 이루겠죠. 또 오너십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쉐어드 오너십, 온디맨드 모빌리티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내 서비스도 새로운 분야죠. 그것이 개인이건 공유이건 이 부분에도 막대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많은 시장 진출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어서 이곳의 사용자들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지난 몇년 동안 추진했던 것중 하나가 SMMT 퓨전 모빌리티 챌린지입니다. 약 저희 5개 회원사들과 협업을 해서 여기는 OEM이라든가 서플라이어들이 포함되는데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우선 만들어서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에는 또 런던에 스타트업 수가 굉장히 많죠. 먼저 우리는 이 스타트업들에게 아이디어를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혁신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 사회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그 피칭 세션을 60차례나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런 브랜드에서 40여 명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많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매력적인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오래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미 몇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고요. 미래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겠죠. 보시다시피 UK 이스라엘 테크업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파트너십도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 부분을 더욱더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술의 구축, 보급, 활성화를 원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기술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도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꾀하고자 합니다. MOU도 한 가지 일환이 되겠죠. 한국에 있는 자매기관들과도 이것을 얼마든지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계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업계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건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도시에서 공통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은 international@smmt.co.uk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글로벌 행사들이 언젠가 이제 가능해지면은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오토메카니카 같은 행사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미터바이어라는 행사도 있고요. 컴플라이어들과 OEM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죠. 이 부분이 핵심의 분야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성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간의 연계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MMT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차량, 버스, 또 코치, 택시, 전체 서플라이 체인도 다루고 있고 또 애프터마켓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모두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런던이건, 뉴캐슬이건, 에딘버러건, 웨일스건, 어디건, 또 다른 어느 국제 도시에서건 말입니다. 제가 영국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매우 흥미진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전이 많기도 하죠. 하지만 이두 가지는 늘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함께 협업하고 업계와 협업을 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영국이 늘 이러한 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혁명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 또 교통혼잡의 측면, 또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의 측면 모든 부분에서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